이렇게 연기나 혹은 어떤 대사를 무대 위에서 해보라고 할 때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 대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. 굉장히 썰렁할 수 있을 텐데 예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난 저기 저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사실 이런 경우가 전체의 씬의 공기를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애드립이에요. 사실은 왜냐하면 그 씬은 조승우 씨하고 제가 서로 처음으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씬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만 저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게 넌데 너마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감정인데 거기에서 내가 그런 애드립을 사실 장난처럼 리허설 할 때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 감독님도 그걸로 가자고 해서 약간 혼선이 생겼었어요. 저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애드립 때문에 이 씬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웃음은 웃음대로 또 그 씬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또 그런 어떤 감정들은 또 고스란히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